우리죠 제작진들께서는 광고 나가는 동안 저 사진 말고 차라리 그냥 지금 우리를 보여주세요. 저 옛날 그 하두리 시절 찍었던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 민망해 죽겠습니다. 아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게스트 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이신데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게스트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이렇게 오실 때 정말 멋진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꼭 이렇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노트북 들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자료 이만큼 갖고 오신 분들 막 이렇게 태블릿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두벅두벅 그냥 걸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됐나? 이런 식으로 앉으셔서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내가 이 업계 이 이야기는 내가 빠삭하다는 거죠.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네, 볼펜 하나 없습니다. 네, 그냥 물어보면 탁탁 나온다 이거죠. 네. 자, 우리 김소연 연구원께서는 뭐 원자재, 유가 뭐 이쪽을 네. 주로 이제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원자재 담당하고 있고요. 네. 원자재에 대해서도 지금 에너지, 뭐 귀금속, 비철금속, 농산물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농산물도 하고 계시고. 네. 옥수수 어떻게 괜찮습니까? 옥수수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밑단하시는 거예요? 옥수수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유가가 요즘에 제일 아마 핫한 관심이실 테니까 유가 얘기부터 그럼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게 왜냐면 원자재가 시장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쵸, 네. 이게 참 이게 전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오늘 네.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유가 지금 얼마죠? 지금 83달러 WTI 기준으로. 네, WTI. 네. WTI라고 하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네. 얘기합니다. 네. 네. 크게 한 세 개 원유가 이제 전 세계 네. 유가의 이제 기준이 되곤 하죠. 네. 두바이유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맞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WTI 기준으로 그중에 제일 비싼 게 뭐죠? 지금 브렌트가 제일 비싸고요. 네. 네. 두바이가 좀 싸고. 네. 네. 바이바이 두바이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3달러. 네. 네. 이 정도면 많이 올랐네요. 진짜. 꽤 많이 오른 거죠? 그쵸. 지금 2014년 이후로 최고치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거의 두 배 정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옛날하고 참 유가가 다른 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변동성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쵸. 요즘 유가는 올라가는 건 맞는데 변동성이 네.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지금 코로나도 약간 풀린다 하는데 아직까지 또 다시 이제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라는 뉴스도 있고 네.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공급 측에서는 지금 아주 비탄력적입니다. 오펙이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유가가 지금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네.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3대 원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랑 북해산 브렌트유랑 광진구 휘발유 아니냐고. 광진구 휘발유가 왜 나와요? 아니, 그거죠. 아는 분들은 아는데, 광진구 그쪽에 예. 주유소가 엄청 많아요. 큰 길가에. 예. 그래서 주유소 한 8개가 경쟁적으로 기름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이 실제로 굉장히 서울에서는 관심들을 많이 받곤 해요. 제일 싼 휘발유도 거기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래갖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잠깐 농담 삼아 여담으로 있었습니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이 정도까지 갈 건 혹시 뭐 예측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뭐 상상 못 했던 일입니까? 저는 연초에 그 WTI 기준으로 이제 레인지를 65에서 85달러까지 이제 제시를 했었었는데 65에서 85. 네. 그럼 근데, 거의 상단 다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입장으로서는 유가가 더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튀어요? 네. 90달러 때까지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뛰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분석을 하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했던 여러 요인들이 막 작용하고 나서도 더
그를 상상 그 이상으로 뛴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아서 딱 예상했던 정도 가격이었던 겁니까? 지금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거는 지금 현재 에너지 위기 지금 이 사태를 솔직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더 뛸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는 네. 아까 앞에서도 보니까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 뭐 천연가스 네. 모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지금 겨울이 이제 난방용 시즌이 이제 다시 이제 돌입이 될 텐데 네. 그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제 원유 쪽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더 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유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네. 공급은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네. 증산은 못하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그 이렇게 유가 오르는 게 저는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이제 물가 상승을 또 자극시키니까. 그래서 왠지 오펙에도 계속 압력을 넣을 것 같긴 한데 오펙에서도 나라들 간에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건 좋겠지만 분명히 물량을 늘리고 싶은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합의가 나중에라도 좀 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제가 봤을 땐 공급이 만약에 틀어지면 유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전망은 좀 혹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OPEC 같은 경우는 지금 OPEC을 통해서 약간 유가의 변동성을 주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뭐 이번에도 OPEC 10월 정례 회의를 했을 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미국이 솔직히 압박을 줬잖아요. 네. 좀 증산을 해라, 감산 목표량을 더 줄여라 이렇게 압박을 한 상황인데 OPEC은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는 그 이유 를 조금 한 두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 OPEC 플러스가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유가를 이제 원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아람코 쪽의 그 수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우디 쪽의 수입이 대다수 이제 원유다 보니까는 원유의 분기별 지금 수입을 보면은 지금 아무리 이제 유가가 올랐더라도 지금 2019년 2분기 정도 수준, 그러니까 네.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입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깨졌던 부분을 이제 만회를 해야 되고 거기 플러스로 이제 미래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수입이라는 게 매출이에요, 아니면 매출이요, 네. 매출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의 유가, 그러니까 원유 수요를 해치지 않은 정도 수준의 유가라고 하면은 OPEC에서는 지금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OPEC 플러스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OPEC이 이제 58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40만 배럴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460 이 목표량인데 네. 지금 목표량만큼을 이제 생산을 못하고 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또 따져 보면은 이제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조금 대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제 감산 목표량을 이전에 설정했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에 이제 이만큼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네. 그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감산 목표량을 이제 정한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는 투자가 조금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치만큼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특히 앙골라라든지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까지도 예. 조금 이제 그런 생산 능력에 대한 의문성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수요가 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급 측에서 그만큼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셰일 다시 팔 일은 없습니까? 셰일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많은데요. 네. 지금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 이제 겪었었잖아요. 네. 그 미국 셰일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줄었다가 지금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네. EIA 미국 에너지 부의 데이터를 보면 회복을 했는데 지금 셰일 쪽에서의 문제는 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생산을 원활하게 이제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주주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제 원유를 이제 앞으로 팔 거를 이제 해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이제 대다수 한 4분의 3 정도가 55달러에
이제 해칭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아무리 이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55달러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제 유가가 올라도 미국 셰일 업체들은 굳이 55달러에 원유를 팔아야 되냐라는 입장도 있고 플러스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될 텐데 네. 굳이 이제 자본 지출을 늘려서 생산을 늘려야 되냐 약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지금 약간 큰 기업들은 보통은 이제 원유 생산을 막 이렇게 늘려고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약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금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유가가 사실 내려가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런 변수는 혹시 없을까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도 비축유가 많이 있으니까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비축유를 풀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란과의 핵협상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게 되면 또 이란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그런 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변수는 아닌 거죠. 그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저는 전략 비축유는 솔직히 별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이제 유가 방향성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수요 쪽이랑 이제 이란 협상 그 정도 두 가지 요인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략 비축유도 이제 보면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제 그러니까 비축유를 이제 풀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도 이제 푼 적이 있는데 이제 유가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걸 보았을 때는 저는 그 영향력이 아주 단기적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저는 제일 크게 이제 공급이 늘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이란의 핵협상인데 네. 그 카드가 어떻게 이제 쓰이느냐는 이제 또 정치적인 이슈가 네. 엮여 있다 보니까는 감히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구도면 그냥 당분간은 크게 뭐 내려가거나 네. 그렇다고 올라가도 이렇게 급등보다는 좀 천천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저도 그래서 4분기 그리고 1사분기 이렇게 유가가 그 시점까지 이제 피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도로 보았을 때는 좀 상고하죠. 네. 그렇게 가격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산량을 이제 증산을 원활하게 못하는 게 이제 내년도 원유 수요가 또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EIA라든지 IEA라든지 OPEC이 이제 매달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내년도 수요 전망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레벨 자체가 올해보다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이제 OPEC도 굳이 지금만 버티면 되는데 굳이 원유 생산량을 늘려야 되나? 오히려 내년에 되면은 지금 공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올 연말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이제 좀 고유가는 그대로 유지될 상황이 높은 확률로 네. 보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데랑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좋은 데는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좋겠죠. 아니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 아 기업들 같은 경우 정유 아닌가? 정유가, 그쵸, 네. 정유가 제일 좋아요. 네. 아 원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네. 정유 좋고. 그리고 안 좋은 데는 근데 비용을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이제 보통 안 좋죠. 그래서 에너지. 지금 한국전력. 네, 그러니까 그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저도 이제 뭐 에너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다른 원자재 영향력까지 이제 분석을 네. 해 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비철금속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비철금속 같은 그런 원자재를 재련하는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단에서 커버를 못할 수도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철금속 얘기해 주셨는데 철광석 가격은 6월부터 뭐 오늘 아침인가 자료 보니까 쭉 떨어졌던데 네. 거의 뭐 네. 옛날 수준으로 돌아갔던데 네 지금 중국 쪽의 전력난의 영향력이 좀 큰 것 같고 네. 그 이전에도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철강 쪽에 대한 산업의 그런 재련 업체들에 관련된 이제 규제를 이미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떨어지는 시점이 그 시점이랑 조금 맞물리는 상황이고 지금 더 안 좋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 률이 지금 어저께 이제 안 좋게 예상치보다 이제 네. 하회를 했는데 그런 이슈들도 아무래도 가격 하방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대체로 뭐 철, 비철금속, 뭐 원유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같이 가는 흐름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네. 뭐
여러 요건에 따라서 뭐 얘는 튀고 얘는 밑으로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은 약간 그림이 좀 많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원자재 내에서도 이제 보면 위험 자산이라고 이제 꼽힐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유가 에너지.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이 경제가 좋아지면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국면. 네. 아니면 투자 심리가 이제 위험 자산 선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수급 이슈,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또 비철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더 같이 오르는 그림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근데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 옛날에도 제가 이게 공부해보기로는 달러가 약하면 원자재는 항상 좋았는데 네.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달러 강한데 같이 가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안 좋게 저도 좀 느낌이 좀 오긴 왔는데 요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막 그런 1970년 막 원유쇼크, 오일쇼크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도 막 급등하고 좀 뭐 난리들이 아닌데 얼마 전에 뭐 아연 가격까지 막 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연구원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건지 아니면 예전하고 70년대랑 확실히 다르니까 네. 그런 과정은 좀 너무 극단적인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70년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긴 힘들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원자재 단에서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70년대랑 달라진 게 이제 셰일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게 더 뭐 100불 이상 간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셰일 쪽에서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개별 기업들 그리고 그리고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 추이를 보면은 그때 당시랑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셰일이 나오고 나서 100달러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셰일이 보통 잡아줬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달라진 점이 전략적 비축유입니다. 네. 70년대는 이제 오일 쇼크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IEA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게 이제 파리에 있는 에너지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에너지 기구가 그 권고를 한 상황이 이제 보통 원유 수입국들이라면은 그 순수입의 71분을 이제 꼭 전략적 비축유로 이제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각 국가들도 그거에 맞게끔 전략적 비축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퍼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쓸 거는 니네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원님 보실 때 원유는 연말 연초까지는 어느 정도 좀 고공행진.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지금 최근 좀 꺾였죠. 네. 그리고 구리나 뭐 철광석 나머지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흐름을 연말 연초에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저도 지금 그 조금 원자재 전반적으로는 상고 내년도 상고하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철 금속도 한 내년도 상반기가 좀 피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철 금속도 이제 올라가는 게 에너지의 영향력도 있고 재고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74년도 이후로 이제 재고가 최저치이고 네. 이제 보통 얼마만큼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냐라고 이제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선물 기간 구조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물과 이제 선물 간의 이제 가격 차이가 지금 네. 90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지금 수급 비철금속 쪽에서도 수급이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긴 하지만 선물이 훨씬 비싸요. 현물이 훨씬 비싼 현물이 훨씬 네.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은 백워데이션이라고. 백워데이션. 네. 현물이 비싸면 콘텐고로 가겠습니다. 맞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네. 네, 빼고 내신 상황인데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 타이트한 게 저는 한 내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도 이제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수급이 타이트한 이유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지금까지도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나는 이제 광산 국가가 뭐 칠레, 페루 쪽인데 네. 어, 지금도 이제 광산에서의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연도 이제 오른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제 셧다운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뭐 니스타라든지 글렌코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제 공급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봐야 될 게 에너지 가격이 언제 이렇게 다운되는지를 보면서 또 이제 비철금속도 그거에 맞게끔 어, 동행하게끔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원자재 시장이 보면은 그러니까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막 네. 이상급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와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 굉장히 비정상인 건지 왜냐하면 이게 뭔가 제가 2000년대 그 초반에도 보면 그때 막 중국이라는 나라가 투자를 하니까 빅사이클이 나왔잖아요. 네. 당시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처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천연가스 가격부터 해가지고 막 구리, 아연까지 다 튀는데 이게 공급 이슈가 좀 큰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지면 경제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과정이 그러면 그러니까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좀 극도로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언젠간 정상화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다. 이건 뭐 정상적이다. 이미 예측을 했던 거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그동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뭐 2023년도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고하자면 다행인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지금의 이런 원자재 환경이 좀 달라진 게 또 신재생 에너지 때문이지 않을까. 신재생? 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가, 천연가스, 석탄 가격도 오른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좀 과도기의 과도기. 결과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어, 이제 보고 있는 게 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은 비철금속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이제 나오거든요. 왜 그러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네. 어, 그냥 일반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맞아요. 더 많이 들어가는 아, 상황이고 뭐 전기차 충전소도 결국엔 전기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네. 태양광 풍력 등등 다 구리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리고 뭐 배터리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터리도 뭐 니켈 뭐 알 그래도 이제 경량화 관련해서 또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제 고려했을 때 저는 비철금속 쪽에서는 그러니까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스몰 사이클 그러니까 내년도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어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는 더 뛸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 보면은 그 연료로 쓰는 원자재가 있고 비철금속은 네. 사실 이제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료에 쓰이는 거는 조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비철금속은 굉장히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철금속 가운데도 가장 그 수요도 좀 많이 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쓰일 게 구리로 네. 보시는 거예요? 구리 그리고 이제 구리는 왜 좋게 보냐고 하면은 수요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 많이 들어가는 어 그 비철금속이고 네. 근데 특히 봐야 될 게 이제 공급 쪽에서의 투자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 수요만큼 이제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어 저의 전망입니다. 우선은 지금 공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한 것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가 이제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수급이 더 타이트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막 이렇게 칠레에 구리 광산이 많잖아요. 네. 칠레가 그쪽 남미 쪽에서 이게 그 선거가 뭐 정치적인 어, 이슈 때문에 네. 그 광산에서 돈 많이 벌면 세금 막 때린다고 네네네. 그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급이 아마 줄어들어서 구리는 아. 더 좋을 수 있다. 네. 기억이 나 맞는 건가요? 그게? 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칠레 페루 쪽에서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세금 관련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제가 본 거에서는 뭐 IMF의 뭐 권고를 받아서 세금 이유를 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듣기로 구리는 보통 그 어 경기를 많이 반영을 한다고 경기가 네. 좋으면 구리 많이 쓰고 경기 안 좋으면
또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내년 경기는 썩 좋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 그 경제 우선 성장률 자체 레벨로 보았을 때는 모두 이제 떨어질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정 정책들이 이제 그 재정 정책들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 재정 정책의 내용들이 보통은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이제 기존의 인프라 정책에 비해서 이제 비철금속의 수요가 워낙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동 부유라고 해서 이제 네. 조금 이제 그 재정 그런 평등화 이제 약간 저소득층과 이제 고소득층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보통 인프라 투자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비철금속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리가 좋으면 혹시 근데 그 개인 투자분들이 구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리에 오케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ETF 가장 추천드리고 ETF? 네, 네. ETF 아니면 선물인데 선물은 네, 좀 일반 그죠.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품이어서 뭐 구리 ETF 이런 게 있어요? 네, 구리가 보통 이제 그 운용사들에서 나온 ETF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증권사에서 발행한 뭐 ETN도 구리 ETN. 쪽에 네 있습니다. 아 구리 지금 들어가기 너무 비싼 거는 아닐까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림 구리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는 이제 조금 내년도에 그러니까 조정이 올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저는 지금 이제 만 달러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회를 하면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구리 ETF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뭐 구리 약간 이제 가공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구리 상승 가격을 이렇게 이 주가를 보면 많이 못 쫓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또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구리를 사서 이제 재련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예. 업체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해칭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게 비용으로 이제 비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그만큼 이제 못 따라가는 그림이 이제 나온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실 아니면 것 같습니다. 전선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네, 그런 회사들도 저는 충분히 유망하다라고 이제 보고 가격 전가 있고 가격 전가 다 잘 돼요? 가격 정가가 아니 예를 들어 톤당 뭐 만 달러인데 네. 그, 잘 안 될 것 같은데 두 배로 올랐다고 네. 야 그러면 전선 가격 1m당 이제 두 배로 올리 이게 되냐는 거죠. 그게 돼야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리에 웃음으로 무마할 일이 아닙니다. 구리에 이게 그래서 실물 구리 ETF를 투자를 그게 하셔라. 그래도 안전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에서 요새 이제 아까 잠깐 그 보니까 그 아연 가격 요새 많이 올랐던데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 고려아연 주가 요새 많이 오르잖아요. 네. 오르는데 그게 고려아연도 아연 가격에 그대로 연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재련 수수료라고 제가 그 TC라 그러나요? 네,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데 TC?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유럽의 니르스탄 거예요, 그 이름이 네. 예, 거기에 이제 감산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좀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아연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인지. 제가 일단은 기업을 보진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예. 수는 없고 큰 그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선 회사랑 이제 비슷하죠. 재련 회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연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고려아연도 같이 많이 올라가고 네.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 거는 지금 아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공급 측의 이슈로 좀 많이 뛴 것도 있긴 하지만은 네. 수요도 지금 수요도. 괜찮은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연 재고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요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기 때문에 아연 가격이 올라간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그게 고려 아연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공급 측 이슈로 인해서 만약 이게 더
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연 가게 또 뛴 게 이제 니르스타도 그렇고 글렌코어도 지금 유럽 쪽에서의 그런 공장을 이제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근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생산 능력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저는 워낙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포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그의 영향력은 조금 적지 않을까. 또 유럽 내에서만 이제 그 재련소를 이제 셧다운 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장기화 여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에너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태가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거를 이제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력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아연은 근데 주로 어디에 써요? 많이? 우리 산업에서? 아연에서 그러니까 철강 같은 걸 이제 코팅하는데라고 쓰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철강 네. 코팅. 네. 아, 코팅. 그러니까 이것도 도금 뭐 도금하고. 네, 도금. 네. 아, 도금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뭐 웃을 일은? 아무 질문이 너무 웃기니까 이게. 아, 아닙니다. 아니시겠네. 자, 그러면 원자재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좀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분위기는 꽤 몇몇 빼고는 이제 유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달러도 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도 강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원자재들을 사다가 열심히 가공해갖고 네. 또 여러 나라에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역시 그것도 이제 가격 전가 잘 되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을 테니 네. 우리나라 그런 뭐 저 재련 혹은 뭐 여러 가지 저 가공해서 파는 업체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천연가스 중에서 저번에 이제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이게 뭐 그게 계속 보니까 뭐 독일하고 러시아가 되게 이게 뭐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네, 푸틴은 네. 뭐 공급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가요? 그 이슈가 천연가스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지. 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천연가스요? 네, 네. 지금 천연가스도 거의 6.3에서 5점 초반대 5.12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 사태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소식 이후로 네. 지금 이렇게 약간 죽을 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솔직히 큰 이슈가 맞는 게 이제 네.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보통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양의 40%가 지금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꺼내드는 입장은 이제 그 지금 독일과 이제 유럽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의 노드 스트림 2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인허가를 해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운송을 하겠다.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이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러시아가 이걸 이렇게 이런 카드를 쓰려고 일부러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는 상황인데 일부러 천연가스 배송을 운송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이제 네.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또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것도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네. 가격도 조금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러면 이제 유럽 제가 보니까 그 영국도 엄청나게 천연가스 비중이 높던데 네. 그럼 이게 결국엔 만약 푸틴 대통령이 그냥 기분 나빠버려서 안 해버리면 정말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날 수도 그쵸. 있는 거죠 사실은 보면 네. 그럼 뭐 이렇게 카타르라든가 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천연가스 많이 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배로 수입하는 지금 당장 그럼 커버는 못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물량을 미국 카타르 쪽에서 LNG 수입량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또 유럽만의 그 에너지 위기가 유럽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중국도 네. 발생을 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경쟁,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네. 원하는 수요 쪽이 많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지금 염려 그런 게 예. 이제 많이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영국 쪽에서는 그만큼의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이 근본적인 사태는 또 이제 또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 워낙 높였기 네.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풍력에 대해서 이제 이번 여름이 뭐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바람 안 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윈드가 스타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석탄, 천연가스로 갔다가 네. 이제 다시 원유로까지 네. 이어지는 사태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게 뜻하는 대로 잘 안 도와주면 네. 계속해서 이런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막 그 들쭉날쭉해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상존하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코로나로 이제 많이 이제 다운됐던 게 이제 많이 수요가 워낙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런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온 그림도 맞긴 한데 이상 기후 때문에 뭐 이번 여름도 뭐 폭염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전력량이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인 수요로 인해서 더더욱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은 이례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아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의지하는 그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2, 3년, 4, 5년 지나면 더 늘어날 텐데. 네. 지금 바람 안 불어서 생긴 문제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4, 5년 뒤에 왜냐면 갑자기 바람 안 불면 그때는 정말 대체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면 갑자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네. 이제 같은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제 뽑아내느냐라는 기술이 또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똑같은 적은 양의 바람이더라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제 더 이제 아웃풋이 더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인풋이 적어도 아웃풋이 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계속 가끔 이제 계절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생산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신재생에만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면 화석연료든 아니면 요즘 뭐 또 원자력에 대한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는 것 네, 같은데 그쵸, 네. 그런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가져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천연가스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네,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올 여름에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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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래서 주식을 폭염 폭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를 좀 했네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쪽에 대한 수요가 아마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고 천연가스를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역시 그 러시아, 카타르, 미국 요 정도. 네. 그 어디죠? 그 우리 LNG 선 막 엄청 주문한다고 했던 카타르 아닌가요? 네, 카타르. 거기가 네, 카타르였습니까? 네. 네. 그 나라들도 한번 주의 깊게 제가 살펴보도록. 혹시 그럴 가능성 없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은 이 석탄 보일러 같은 걸 많이 떼잖아요. 사실은 네. 거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환경이 더 안 좋은데 그거 그 뭐라 그래 메이가이치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중국이 석탄을 천연가스로 뭐 도시 우리나라처럼 네. 천연가스로 바꾸려고 했던 계획도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런 전환은 없는 건가요, 혹시 중국 쪽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이제 원자재를 워낙 많이 쓰는 국가다 보니까는 네. 내부적으로 원자재를 또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도 보면은 셸가스 가
나가 셀가스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있는 그런 뉴스를 발견 그 봤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탄에서 이제 천연가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또 천연가스 내부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이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석탄으로 이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석탄 광산이 이제 중국 내 많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약간 획기적으로 빨리 이제 이동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금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비철금속 쪽에서는 어쨌든 구리가 네. 가장 지금 좀 유망해 보이고 네. 연료 쪽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어쨌든 석탄도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석탄은 아예 없는 쪽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천연가스는 병행한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럼 결국에는 천연가스는 꾸준히 수요가 늘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도 괜찮은 네. 거죠. 네. 아 그리고 비철금속 쪽에서 니켈도 저는 니켈도. 네. 말씀드리고 니켈, 싶습니다. 니켈 뭐 있어요? 배터리에 쓰입니다. 배터리에 아, 니켈. 니켈. 네. 아 니켈. 니켈은 어디서 많이 나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랑 이제 필리핀 쪽에서 필리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좀 복잡한 게 인도네시아가 또 자체 내에서 이제 제련까지 하고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한 상황이어서 작년에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이제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켈, 천연가스, 구리 세 개 사겠습니다. 네. 얼마에? 아니 얼마인데? 자, 그래서 세 개를 올 연말 내년까지도 뭐 괜찮을 네. 걸로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ETF. 네. 세 개 다 ETF 있는 거죠? 네. 니켈, 구리, 천연가스. 세 개 합쳐놓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자재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2차 전지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테니까 니켈은 뭐 네. 니켈이 비중이 제일 큰가요? 그 2차 전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극재 중에 제일 큰 걸로 알고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계 3원계 중에 네 3원계 중에 니켈 비중이 거의 90%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치로 이렇게 전망치이긴 하지만은 지금 배터리 수요가 니켈 전체 수요에서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30년에는 30%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말은 즉슨 니켈의 전체 수요가 한 60% 정도 30년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생산하는 국가가 그렇게 좀 적어요? 주로 지금 인도네시아랑 동남아시아 위주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왜 없어요? 이런 거. 그러게요. 왜 없을까? 아니 뭐 하나가 없어. 어떻게 돼? 석유도 안 나. 자원은 없어. 자원. 네. 인적 자원은 좋잖아요. 콘텐츠랑. 네. 콘텐츠와 인적 자원으로 네, 우리 성공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또 김서현 책임 연구원님 같은 훌륭한 인적 자원 우리나라에 네. 있으니까요. 뭐 겁나는 건 없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에너지, 원자재 뭐 이쪽으로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해봤고요. 네. 우리 김서현 연구원님, 책임 연구원님 앞으로도 종종 저희 3프로 TV에서도 이 훌륭한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 준비해주신 말씀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